안녕하세요. 23은 24답 하실 준비 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럼 한번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고려대학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디어학부 18학번 조희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패션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오늘 패션이요? 얼마 전에 입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봄을 맞은 기념으로 이렇게 좀 화사한 색감으로 입어봤습니다. 혹시 요즘 어떤 거 하고 지내시는지? 요즘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쉬면서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의 기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다섯 글자? 상쾌하네요. 딱 춥지도 않고 적당히 시원하고 좋네요. 혹시 갑자기 로또에 당첨된다면 가장 먼저 집이나 차 빼고 뭘 사고 싶으세요? 집이나 차 빼고 저는 스타일러 사고 싶어요. 이런 아우터 관리하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되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해본 아르바이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힘들었던 거? 저는 돼지갈비집이 제일 힘들었어요. 일단 불 앞에 서 있는 거라 너무 덥기도 했고요. 또 불판이 진짜 안 닦이더라고요. 그럼 본인에 대한 TMI를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TMI요? 저 잠이 진짜 많아요. 그럼 최장 시간 이만큼 잡았다. 저 거의 한 14시간 정도 잡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박수 한 번만 쳐주실 수 있을까요? 박수요? 한번 이어서 가볼까요? 네. 미디어학부 혹시 진학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저 중학생 때부터 언론인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미리 찾아봤는데 수업 커리큘럼도 되게 다양하고 좋더라고요. 그럼 미디어학부의 장점 세 가지를 꼽아보자면? 미디어학부 장점 세 가지? 우선 과방이 넓고 깨끗하고요. 그리고 수업이 되게 다채롭고 흥미롭고 마지막으로 카페가 건물 안에 있어요. 이거 좋습니다. 그럼 미디어학부 꿀 전공 한번 추천해 주실래요? 꿀 전공이요? 저 영상 콘텐츠 기초 제작 실습, 줄여서 영콘기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진짜 꿀입니다. 해야 할 것도 많이 없는데 재밌고. 그럼 동아리 어떤 거 해보셨어요? 저 되게 많이 해봤는데 야구, 연극, 그리고 봉사, 저널리즘, 그리고 밴드까지 다 다채롭게 해봤어요. 학교 내에 본인의 애착 장소가 있다면? 저 중지 열람실 좋아합니다. 네. 보통 거기서 어떤 거 하세요? 뭐 그냥 낮잠 자기도 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뭐 웹툰도 보고 공부도 하고요. 입실렌티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연예인이 있다면? 저 블랙핑크요. 저 새내기 때 왔었는데 네, 진짜 너무 예뻤습니다. 블랙핑크 최애는? 지수요. 완전 가까이서 봤어요, 저. 그럼 가장 좋아하는 고려대 응원가는? 저 민족의 아리아밖에 아는 게 없어요. 네, 응원가를 안 부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에게 고려대란? 나에게 고려대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고마운 허브 같은 느낌? 네. 밸런스 게임이에요. 네. 현애인의 전애인과 팀플 같이 하기 대 헤어진 애인과 시간표 전부 겹치기. 와, 머리 아프네. 전 차라리 후자가 난 것 같아요. 왜요? 전자는 어쨌든 좋든 싫든 얼굴을 마주보고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건데 후자는 애써 피할 수 있잖아요. 뭐 자리를 일부러 떨어지 않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24학번 새내기랑 밥약한다면 데려가고 싶은 곳은? 새내기? 저는 무르무르 데려가겠습니다. 제가 컵라면을 먹더라도 새내기는 좋은 거 먹여야죠. 멋진 선배네요. 대학생 때 이건 꼭 해봤으면 한다 추천하고 싶은 게 있다면? 대학생 때? 미팅 추천함. 네, 미팅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대학생 아니면 하기 힘듭니다. 그쵸, 그쵸. 혹시 요즘 준비하고 계신 자격증이 있으신가요? 저 뭐 오픽이나 아니면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본인만의 시험 공부 팁이 있다면? 우선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요. 졸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종이로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그렇게 해야 좀 눈이 덜 아파서 공부를 오래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시험 5개 대 종강호 레포트 4개. 와, 저는 차라리 하루에 시험 5개요. 어차피 괴로울 거라면 남들 놀 때 혼자 힘든 것보다 다 같이 힘들 때 나까지 힘든 게 조금 낫지 않을까요? 혹시 졸업하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저 돈 벌고 싶습니다. 많이.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네, 일단 오늘 날씨 너무 시원해서 기분도 좋았고 고려대 오랜만에 와보니까
네, 감회가 새롭네요. 재밌었어요. 끝.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